부와 관련된 것을 말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를 가지고 본다? 재기 통문이다 이랬다, 그죠? 통문호. 재성의 기운을 가지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귀한 것을 할 때는 뭐라 했더라? 그렇지. 관성에 어떤 이치가 있고 서로 모여서 큰 뜻을 가지느냐.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나아갈 수 있는 게 부와 기라고 했는데 재성이고 관성이다, 그죠? 이걸 다시 뭐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 인사. 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인사물로 나눈다면은 재성에 해당하는 거 사람에서는 뭐가 된다? 재성은 처가 되죠, 그죠? 처가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재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물질적인 걸로 봤을 때는 내가 쟁취하는, 캐내거나 쟁취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내가 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관성은 또 우리 쳐도 되지만 이게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여자의 사주에서는 시어머니도 하나 넣어볼 수 있지, 그죠? 시어머니 넣을 수 있고. 그러면 관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관으로 한번 보면 뭐가 되겠노? 관성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자한테는 자식이 되겠지, 그죠? 여자한테는 배우자가 되겠지, 그죠? 일과 관련돼서는 직장이나 지위나 신분도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가정도 되겠다, 그죠? 응? 또는 가정이나 국가, 물질적으로는 나를 통제하고 억압하거나 간섭하는 거, 회사도 돼. 회사도 있는데 가정이나 국가도 되듯이 가정에 내가 통제를 받을 수 있잖아. 자녀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정캔으로 굳이 나눈다면 신호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가만히 있어도 너 그거 해. 강제로 교통경찰이 너 잡아. 너 위반 이렇게 하는 거. 법규 위반, 이런 법규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지, 그죠? 사회 규범이 되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요거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사물이 어떻게 된다, 재성과 관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다 까지 나왔다. 그러면 귀한 사람은 부가 있는, 다르게 말하면 재성이 문호가 통문했다. 통문이라는 건 뭐냐, 재성이 나하고 잘 밀접하게 서로 교류를 한다 그랬지. 문호라는 게, 그지? 문호를 개방한다 이렇게 말하듯이. 부한 사람이면 이게 재성이 어디에 해당합니까? 부한 사람은 처덕이 있다 이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온전하게 역할을 할 때는. 그 다음에 부하다 보니까 재물이 능력하다, 그죠? 재물이 능력한 사람이다. 그러면 또 이거는 빈한 사람은? 그렇죠. 처가 어떻다? 남루하다. 또는 처덕이 없다. 반대로, 그죠? 또 재물은 빈약하죠. 응? 근데 빈약한데 왜 빈약하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빈에서 알아봐야 돼. 부에서는 우리 많이 했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성이 똑바로 있어야 되겠지. 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성이 없는 사람이요. 이제 오늘 할게. 관성이 없거나 또는 관성이 기가 없어. 무기하거나 또는 운에서도 관성이 역할을 못 해주고 관성이 안 오거나 운도, 운이 좋을 때는 또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주보다 운이 더 좋다 그랬잖아. 명호, 불려, 운호. 운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또 다르게 말하면 관성이 기구신이지 뭐. 관성이 기구신이면은 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성이 없거나 관성이 기구신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보자니까. 그러니까 관성이 없어서 관이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 사주상의 관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는 어렵다. 운에서 왔다. 간지로 통근에서 오면은 그 시기에는 좋다. 근데 그 관성이 작용을 하려면 어떤 작용을 해야 좋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희용신이 돼야 그때 자기가 관의 그 역할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빈하다고 할 때도 이거는 뭐겠어요? 거꾸로 재성이 반대로 참되지 못할 때, 재성이 똑바로 가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한다? 천한 짓을 하는 거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돈 벌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뭐 처 잘 보살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돈 하고 사는 거지겠지, 그지? 또 관성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관성이 설령 있어도 기구신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그냥 어디 자리 하나 해볼까 해서 돌아다니거나 다니면서 아첨할 수도 있고 그 어떤 자리 하나 얻어보려고
나쁜 짓도 많이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부하면은, 귀하면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길작용을 할 때 이게 되겠지,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적천수에 나오는 데서 부기, 그 다음에 부한 것에서 빈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흉이 나오는 거예요. 길한 작용을 해야 재성이 자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성이 희용신이 돼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죠. 이것도 관성은 뭐냐면, 관성이, 이거 이제 우리 다음에 나오는, 이게 또 길한 작용을 해야 제 역할을 하겠죠,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또 관성이 희용신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흉이 또 나오겠지. 이제 길이 있으면 흉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흉한 거는 또 거꾸로 말하면 되겠죠, 그죠? 재성이 자기한테 기구신이 되거나, 또 재성이 너무 많아서, 일가는 약한데 재성이 많아서 그냥 돈돈하고 사는 사람이지, 그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부와 기가 빈하고 천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어떻게 된다? 아첨하고, 아첨하거나 비겁하다. 비겁한 건 다르게 말하면은 뭐가 없죠? 의리가 없지. 사람이 의리가 없지, 그죠? 그 다음에 아첨하고 이런 사람들은 역시 다 사람이 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리가 없어지고 하는데 비겁하고 하니까 사람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간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설령 부함을 이루거나 기함을 이루더라도 어떻게 된다? 깨지는 거지. 운의 흐름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주원국에서 온전하게 받쳐주지 못하는데 더 욕심을 내서 결과가 계속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건 이제 그거를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좀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기본적으로 관성이나 재성을 활용하려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일간이, 아 그렇지, 이게 돼야 신강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신이 왕해야 된다. 그래야 그 부나 기가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운에서, 소위 세운이나, 세는 이건 해운입니다. 이거는 대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이나 이런 데서 받쳐줄 때 그때는 괜찮다, 그죠? 더 좋으려면 신강하면서 이게 받쳐주면 더 좋고, 그 가운데 더 좋으려면 통근해야겠죠, 그죠? 통근한다는 거는 자기 천간 지지에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뿌리를 가지는 거는 뭐뭐를 주로 본다? 그럴 때는 통근이라고 할 때는 삼합과, 그렇지, 방합이지, 그지? 요걸 주로 보고, 육친을 논할 때는 뭐를 넣는다? 인성도 힘이 된다 그랬죠, 그죠? 육친을 논할 때는, 그죠? 요 개념을 딱 가지고 좋아도 얼마나 더 좋은가 이걸 찾아낼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또 좋으려면 뭐면 더 좋겠어요? 유통이 되면 이 장수하는 거예요, 이거. 부하고 귀하면 요걸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장수할 것이고, 목숨이 길고 오랫동안 장수할 것이고, 그죠? 제가 관이 벨로매너 좀 많이 봤지? 그렇지. 요렇게 연기를 다 시켜버려야 된다. 그지? 이렇게 다 연결시켜 가는데, 유통이 되면서 또 좋으려면 이게 뭐죠? 희용신이면 더 좋겠죠. 이게면은 아마 전부, 사실 이제 나머지 설명들은 글자를 읽어보면 이제 쭉 나올 것들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재성이 통문호가 되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뭐다? 신강할 때. 식신생재, 식상생재성. 식신생재격이 될 때 가장 좋죠. 식신생재. 인성신강 사주도 있을 수 있고, 비급신강 사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강한 사주에서는. 그러면은 비급이 많으면은 재성이 식상과 재성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만약에 재성이 약하면 어떻게 되어버리겠어요? 신강한 사주에서 재성이 약하면. 궁극재물이 되죠. 그러면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부가 거꾸로? 빈으로 바뀌는 거예요. 재성이 약하면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면 좋겠지, 그지? 근데 재성이 강한데
이것도 인성이 강한 사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인성이 강하면 이 재성이 인성을 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식상이 또 반드시 있어줘요. 재성이 강하더라도 인성이 강한 신강 사주면은 재성이 용신이잖아요. 재성이 가벼워지면 반드시 식상이 도와줘야 되겠지. 인성이 강한 신강 사주면은 비겁이 용신일 때는 재성이 좀 약하면은 뭐가 와줘야 되겠어요? 그렇지, 관이 와줘야지. 관이 와서 깨트려줘야 궁급쟁제를 막아주겠지, 그죠? 재성이 약한데, 궁급쟁제가 돼서, 재성이 약한데, 이 관성이 오면 어떻게 되겠노? 천한 사주 중에서 관이 생겼잖아요. 관이 생겼으니까, 잉은 청빈한 사람인 거예요. 가난하지만, 청빈 관리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재가 가볍고, 관이 약한데, 재생관을 해서 인성을 이래 생할 수도 있잖아요. 약한데 이래 생해주잖아요. 이런 사람은 비록 가난하지만 귀한 사람일 수도 있지. 비록 가난하지만 귀한 거는. 청빈관리지, 이제 이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적천수에서 쭉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함부로 이제 다 이러니까 이렇다라고 단정은 하지 말고 그것을 살펴라 하는 의미가 우리 적천수에서는 항상 나온다. 자세히 살펴봐라 하는 게.